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에이수스에서 현존 끝판왕급인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 프로세서와 RTX 3080Ti 랩탑 GPU가 탑재된 최강 게이밍 노트북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M16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안에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M16을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요즘 게임 출시하는 거 보면 그래픽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사용으로는 원활하게 플레이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그래픽 옵션 타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피러스 M16은 그래픽 옵션 타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고성능 H 시리즈인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가 탑재되었는데, 이번 12세대 인텔 프로세서부터 7나노 공정으로 제조되었고, 또한 10년 만에 가장 큰 아키텍처 변화를 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려 14코어 20스레드의 구성으로 클럭 속도는 최대 5GHz를 지원하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때 과중한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퍼포먼스 코어인 P코어와 백그라운드에서 작은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돼서 저전력을 사용하는 에피센트 코어인 E코어, 두 종류의 코어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성능이 향상되는 획기적인 새 아키텍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하든 멀티 작업을 하든 또한 가벼운 작업을 하든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 프로세서가 작업에 가장 적합한 코어로 빠른 PC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차세대 고성능 DDR5 4800MHz 메모리를 지원하고 총 32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2TB PCLE 4.0 NVMe SSD가 설치되어 있고, 포트는 왼쪽부터 전원 포트, HDMI 2.0, 램 포트, USB 타입 A와 4K나 8K급 영상을 외부 디스플레이로 보거나 빠른 파일 전송이 가능한 썬더볼트 4 단자와 USB 타입 C와 3.0 오디오 잭, 오른쪽에는 켄싱턴 락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 타입 A 포트까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고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ROG 제피러스 M16은 외부 바디가 15인치 폼팩터이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6인치라서 게이밍 노트북인데도 상당히 컴팩트하고 슬림해서 휴대성이 좋고, 180도 에르고 힌지가 적용되어서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자동으로 노트북 하단 부분이 들리는 구조라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서 노트북 거치대 없이도 빠르게 쿨링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네뷸라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16:10 화면 비율에 QHD 해상도와 165Hz의 주사율, 3ms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게이밍에 적합한 디스플레이와 주사율,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500니트 밝기와 100% DCI P3 커버리지의 영역과 팬톤 인증에 돌비 비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에도 사용하기 적합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야외나 어디서든 할 수 있게 90Wh의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배틀그라운드 폭파 콘텐츠를 해볼 텐데요, 렉을 유발해서 ROG 제피러스 M16은 얼마나 렉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지, 이게 노트북이 잘 버텨주지 못하면 플레이할 때 멈추고 튕기는 현상이 있는데,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 프로세서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자, 먼저 연료통 가지야! 그냥 바닥에다가 놓습니다. 네. 뿌리지 말고, 기름 뿌리지 말고 바닥에다가. 여러분, 연료통도 많이 놓으면 지연되면서 튕기거든요. 근데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M16 스펙이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100대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포 던지세요, 자동차에! 지금까지 ASUS ROG 제피러스 M16을 사용해봤는데요. 확실히 게임에 최적화된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 프로세서는 이전 11세대보다 28% 게이밍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폭파 컨텐츠 같은 극한의 랭 유발에서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14코어 20스레드로 저같이 고사양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 같은 하드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규제가 끝나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SUS ROG 제피러스 M16이 카페에서 사용하기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노트북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더보기란을 열고 제공되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가 탑재된 ASUS 제피러스 M16과 관련된 퀴즈를 맞추시고, 간단한 설문 참여 후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한 명을 추첨해서 ASUS 제피러스 M16을 드리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